아유,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뭐에 이끌려 그런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 순간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며칠을 거쳐서 정말 이 방향으로 갔다가 부딪혀도 보고 저 방향으로 갔다가 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 오답들을 한참 동안 만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멀리서 태양이 뜨는 그런 느낌이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 예, 저의 연구 분야는 그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저는 고체 물리학이라고 해서 이 물질 안에 이제 여러 양자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물성들을 설명하고 제어하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핀도 연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포스포린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2차원 물질들로서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핀과 포스포린이 조금 다른데요. 둘 다 이제 소위 그 원자 수준으로 얇은 2차원 물질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 포스포린은 소위 2차원 반도체이고 이제 그래핀은 조금 더 2차원 도체에 가까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둘의 이제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여러 물성들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트랜지스터에 쓰기에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이제 전기가 너무 잘 흐르는데 전기를 좀 차단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제 그런 특징이 포스포린은 조금 나은 반면에 이제 포스포린은 포스포린 나름의 또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포스포린의 경우에는 사실은 산화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또 필요해지는지라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남아있는 난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언급하자면 이제 대면적 양산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소재 연구에서는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면 실리콘은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핀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극복이 되어 있는 반면 이제 포스포린은 그것 역시 난제로 남아있어서 여러 이제 기술적 난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질문의 취지랑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체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런 이제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또 그 연구를 위해서 그 물리학 법칙을 찾기 위해서 특정 물질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꼭 그 물질만을 위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비록 그 물질이 그 물리 법칙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물리학적 원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라서 그 물리가 이제 다양한 물질에 적용될 수 있으면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그런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흑민을 연구하고 포스포린을 연구하면서 포스포린이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 물리학 법칙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비록 다른 소재라 할지라도 이제 쓰일 수가 있느냐 이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성이 와닿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주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 제 한 손에 쥐고 사용하는 그 도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돌멩이가 우리의 도구였다면 사실 현대의 도구라고 하면 뭘까요? 이 반도체 혹은 이런 물질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간의 어떤 도구로서 지금은 너무나 활용이 멀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의 도구를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가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위 그 2차원 반도체 관련된 양자 소자 반도체 연구들은 사실은 좀 있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도 해서 우리가 이게 뇌에서의 어떤 이 신경망을 이제 모사해서 사실 그런 기능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 우리가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들도 결국 키가 되는 것이 반도체의 어떤 고성능화, 그 다음에 고효율화, 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고성능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광을 받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계속 이 추구하는 방향인
이런 반도체의 고성능화, 저전력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포괄적으로 아주 폭넓게 사실 이 반도체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어떤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물질의 관점으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좀 더 기능적 관점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소재적 관점에서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아, 예. 그 연구는 사실 이 유사 스핀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전자라는 것이 이 소위 전하와 그리고 스핀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서 이제 기본 입자는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 속에서는 그 전자들이 소위 그 유사 스핀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사 스핀 이유는 정확히 스핀과 같은 건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도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스핀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낸다는 차원에서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자의 유사 스핀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래핀 연구에서부터 널리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그런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뭔가 새로운 발견을 했을 때 그 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드는 생각이 실제로 정말 이 과학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그 좋은 저널의 논문이 나오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논문이 나올 때쯤 되면 사실 감흥이 별로 없거든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혹은 뭐 그 논문이 게재 확정이 되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쁘긴 기쁘지만 사실 어떤 과학자로서의 카타르시스가 그게 다르는 그런 순간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그런 그게 다른 순간이 언젠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순간이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을 때의 희열이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현상들이 뭔가 내가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찾아낸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주 조화롭게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 정신적 희열은 뭐라고 정말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순간에 이제 심취하여 연구와 과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유사스핀의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아 이걸 유사스핀의 컨셉으로 이해하면 이 데이터가 다 설명이 되는구나 걸 알았을 때는 뭐 그런 차원의 희열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 한 2, 3일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잣벅이 나오는 거죠. 아, 예, 해냈어. 이런 아주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할 때도 사실 그 느낌을 공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길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궁극적으로 뭐에 이끌려 그런 노력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 순간들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을 걸쳐서 정말 이 방향으로 갔다가 부딪혀도 보고 저 방향으로 갔다가 하면서 이제 정말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오답들을 한참 동안 만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멀리서 태양이 뜨는 그런 느낌이요. 이렇게 오가나이즈 되는 이렇게 조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 정답으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보고 나면 정말 그게 중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작곡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의 그 희열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과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품인 것이죠. 네. 1년으로 따지면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조금씩 더 마음에 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조금 더 나은 경험들을 하고 있고 언제 이게 꺾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점점점 더 강도가 강한 이 희열을 맛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희열을 만끽하는 순간에는 제 옆에 있진 않고 아마 각자 만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가 그 짐작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선 저는 이게 제가 한 수많은 연구 중에 하나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이게 정말 커리어가 달려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 학생들은 이게 너무 크게 와닿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연구를 하면서 특히 교수로서 연구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또 다른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논문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논문이 한 명의 과학자를 낳는 거라서 사실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다시 그것을 생산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한 명의 연구자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죠. 아, 그 아이디어 정말 중요한 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저는 흔히들 너무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과학은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이 제가 학생들에게도 자주 당부하는 이야기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현인을 만나서 혹은 어느 순간 갑자기 번개를 맞듯이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런 생각은 보통 아주 꾸준한 노력의 끝에 생깁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이거를 금방 포기할 수도 있죠. 눕고 싶고 이런 이제 유혹을 이기고 이 논문을 읽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것과 약간 싸우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을 이겨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퍼즐이 갑자기 맞춰지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야기가 아주 단순해지면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이죠. 네. 아, 그게 사실 예, 굉장히 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뭐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고민이라면 고민인데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젊은 과학자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은 제가 연구를 좀 독립적으로 시작한 지도 벌써 한 7, 8년이 돼서 근데 그런 시점이라서 이런 고민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것 이런 게 상당한 어떤 희생과 뭐 그런 것들을 좀 수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여태까지 쌓아놓은 걸 가지고 좀 이게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쓰면서 살고 싶은 그런 이제 유혹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항상 창작을 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 때 살았던 거랑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사실 그거를 이제 어떤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계속 추진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라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면 고민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 제가 좀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라면 고민인데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조금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혹은 이게 경륜과 연륜으로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사실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뻔하게 뭐 이제 뭐 연구비가 부족해요 뭐 이런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본 건데 예, 뭐 그것도 고민이라면 고민 아니면 이건 빼주세요. 아 근데 그거는 반응들이 안 좋네. 예전에도 연습 언급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 에스펙트에서 여러 측면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한 가지 좀 꼽아보자면 사실 저는 그 강연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 수학하시는 기하석 교수님 강연 같은 게 제일 기억에 남는 면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그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다음에 이 청중들로 하여금 이 강연의 내용을 잘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역할이니까 그 강연 도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패널 토의 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의 얼굴이나 표정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제가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강연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만큼 긴장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사실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 그게 약간 그 매운맛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중들도 표정이 좀 그렇게 막 편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참고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느끼고 나니까 참 재밌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이 본래 조금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카우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카우스 강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여타 이제 이 강연 프로그램하고 좀 차별화되는 점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의 그 본질적인 속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와닿아서 저는 그 강연이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진짜 공감하기 때문에 이걸 또 저도 기억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조회수도 굉장히 성공적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결국 대중들도 마냥 쉬운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매운맛과 같은 그런 느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그 학문의 고지를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수준 높은 경지는 어떤 것인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사실 그 당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저 학자가 21년 동안 저것을 위해서 너무 리만 가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저는 좀 감동스럽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과학을 하니까 사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든 뭐 본질 이런 단어를 기본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게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 기초과학 특히 수학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하지 않은 게 좀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가 나름대로 이 대중강연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떤 재미를 조금 더 추구하고 그런 걸 좀 내려놓았다면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덜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카우스 강연이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저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더니 과학자로서 라고 하긴 했지만 저는 당장 뭐 집을 어떻게 살 이런 것부터 다 고조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고민이고 근데 우선 무엇보다도 일단 제가 이 어떤 이 연구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계속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뭐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언제든나 이런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연구의 과정이 막힘없고 그거는 뭐 어떤 금전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은 우리 학생 인력적인 차원에서든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 뭐 때로는 연구비가 많을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연구비 있다는 게 이제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실험을 또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순탄치 않은 이런 것들도 저희 입장에서 이제 걸림돌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제 무대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다는 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 과학자분들이나 많은 다른 과학자분들께서 그런 성취를 이뤄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이 뭔가 이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지 시간적이든 노력적이든 그것을 저는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사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혹은 그분들의 능력이 좋아서 그냥 뭐 하루 이틀 조금 고민하면 그런 게 팍 생기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고민이 들죠. 내가 언제까지 이걸 유지하면서 계속 이 삶을 이 형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처럼 뭐 이렇게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사실 굉장히 그 경쟁이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 차가운 데에서 밀리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힘들죠. 그래서 저도 적당히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지금까지 싸운 걸 가지고 그냥 뭐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조금 더 능숙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랬다가는 이제부터 계속 이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 많은 과학자들은 교수님 정도의 성과를 내시면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우울해질 때는 이런 생각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우울할 때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교수는 하고 싶지 않다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구 현장에서 치열하게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꽃길은 분명히 아닌 건 맞거든요. 뭐 이게 너무 저희가 하는 일을 과장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 것도 맞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일은 아니라 그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요. 그 희생 안에는 저의 가족의 희생도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하고 뭐 지낼 그런 시간도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고민이 되죠. 네. 아, 예. 뭐 제가 어떻게 보면 퇴근 좀 늦는 편이고요. 예. 예. 저녁까지 있는 편이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예, 그것도 맞아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기도 하죠.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교수하고 나서 이제 뭐 6시면 갈 만도 한데, 그래서는 저는 연구 성과를 이렇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주말에도 당연히 뭐 일정 정도 나와야 되고요. 예. 그거는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행복해서 하시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타르시스 못 잊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가족, 저희 와이프도 많이 잘 참고 참아주는 편인데, 그걸 잘 본인 느껴본 건 아니니까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죠.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노벨상 탈 거야? 뭐 이런. 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 페이스,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또 다시 힘이 생기는데, 갈 때까지는 해봐야죠. 네. 할 때까지 해봐야죠. 사실은 예, 오늘 인터뷰 자리에선 제가 막 엄청 많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아직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희가 그 뭐 포스포린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최근에는 그냥 여태까지 좀 유행이었던 2차원 소재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연구를 워낙 그 소재를 가지고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 소재 자체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소재보다 저희가 그 소재로부터 끄집어낸 그 새로운 물리의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최근에 이제 이 좀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무질서 효과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연의 무질서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우리 완벽한 물질을 상상하지만 물질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항상 결함이 있고 그러한데, 그 결함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이제 차이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느냐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이 흑린, 포스폰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그런 이제 물리학 법칙과 관련된 것들을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완전히 요새 이제 매료되어 있고 좀 새롭다고 느끼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논문화되어 이제 게재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올해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것도 있다 차면 분명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게 새로울 수 있냐면, 무질서라는 것이 이론 모델 안에 이렇게 잡아넣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챌린징, 도전적인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단순한 것들은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이미 많이들 이제 진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렇게 이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향해 좀 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냥 이 카메라랑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연구가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하고 싶어 하죠. 새롭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보편성도 넓고요. 네. 여태까지는 이 뭐 예를 들면 2차원 소재의 관점도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흔히들 하게 되는 질문이 그 소재가 과연 정말 잘 쓰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번에 한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물리 법칙 그 자체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는, 과연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무질서라는 것은 전자의 거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에 다가가는 연구라서 예, 좀 더 흥미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